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요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추위를 피하곤 하죠.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부족하거나 무허가 시설 탓에 등록되지 않은 건데 대부분 농촌 지역에 집중돼 있어 해당 지역 어르신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경로당입니다. 고장난 온수기에서는 찬물만 나옵니다. 내부에 전기 난방장치 코드는 뽑혀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때문에 여기서 못 있고 저기다 난로를 갖다 놓고. 광주 시내 또 다른 경로당.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정원이 모자라 미등록 상태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마지못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멀어서도 못 가고요. 또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만. 광주 시내 파악된 미등록 경로당은 22개로 25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몇 명만 남아 있고 형편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있습니다. 경로당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관리를 하면은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광주시는 지원을 받으려면 20명 이상의 등록 회원과 경로당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등록 경로당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등록 경로당은 법적 설치 기준 미달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어달라는 수요가 많은데요. 재정적 부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민간 후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다니는 노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추운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